그런 만큼 탭스는 어떤 편법이나 눈속임이 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탭스에 맞는 공부법이 따로 있나요? 탭스는 편법과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그러죠. 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네. 근데 어려운 시험 문제는 이제 점수만 따려고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계속 낭패를 보게 되죠. 남는 게 남는 게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탭스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 분석력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탭스는 속도 측정 시험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어 읽는, 모국어 읽는 속도, 체화된 영어를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화된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 배속 영어다,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네. 빠른 영어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지만 탭스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령이나 편법이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대로 볼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